매년 크리스마스면 꼭 들리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팝스타 비욘세의 대표곡, 셀린 디온의 비틀즈까지. 혹시 이런 유명한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대박이 터지면 가만히 있어도 평생 돈이 들어온다는 작사, 작곡, 창작가들이 받는 저작권료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 피도, JYP 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작사가 김이나 씨가 해마다 받는 저작권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추측할 만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원래 벚꽃놀이 나온 커플들을 질투해서 만들었다던 노래가 한 가수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고 있죠. 장범주 씨가 쓴 벚꽃 엔딩은 한 해 저작권료만 10억 원이나 된대요. 또 있어요. 월간 윤종신으로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해온 윤종신 씨가 자신이 부른 노래 존니의 1년 저작권료를 공개했는데 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 곡으로 1년 동안 무려 30억 원이나 번다고 해요. 이게 스타들 부자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음악들을 누구나 함께 투자하고 권리를 나눠 가질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 윤종신 씨의 존니가 대중들과 공유됐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는 수십억 음악 저작권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음악과 산업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든 플랫폼 뮤직하우 이야기입니다. 역시 상상 더하기, 롤린, 위아래 이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멋있는 이 곡들의 공통점 바로 역주행입니다. 순위 밖으로 잊혀졌던 그룹 라붐의 상상 더하기는 이 노래가 방송을 타고서 순식간에 10위권에 진입했죠. 더 놀라운 건 올해 초 SNS를 타고 부활한 롤린이에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소환시켰다는 노래 롤린은 4년 만에 그룹을 부활시킨 건 물론이고 바로 이 음원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노래가 역주행 시작 전인 작년 12월 저작권 일부가 뮤직하우 플랫폼을 통해 공유, 거래됐었죠. 이때 입찰 최저가가 겨우 23,500원이었는데 SNS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 4월 50만원을 돌파하더니 최고가 85만원, 무려 36배에 달하는 수익을 낸 곡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음악 저작권료 지분을 일부 소유해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 뮤직하우입니다. 모든 곡이 거래되는 건 아니고 과거 저작권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되는 곡들을 선별해서 처음 옥션을 통해 공개하는데요. 한 주에 얼마, 원하는 가격으로 최종 낙찰받으면 이후에 매월 보유한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정산받거나 주식처럼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사 쓰고 노래 만들고 프로듀싱 편곡하고 노래 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권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윤종신 씨나 아이유, 지코, 지드래곤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그냥 독차지하면 그만일 것 같은 권리를 어떻게 누가 설득하고 분배해서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원래 90년대까지만 해도 음악 저작권은 아주 약하고 취약한 개념이었어요.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CD로 만든 앨범 판매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복제할 수 있는 수의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2000년대엔 넵스터, 소리바다로 MP3 디지털 음원이 등장하면서 테이프, CD 시절과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불법 복제로 인해서 남아있던 시장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전환점이 된 게 2010년대예요. 이때 스웨덴의 대표기업 스포티파이가 개척한 스트리밍 시장이 폭발적으로 크면서 곡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 수입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원래 초기 스트리밍은 음원 제작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몇 년씩 무명을 견디면서 만든 음원이 무료로 풀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게다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이 스포티파이를 없애려고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에 엄청 압박하고 화내고 했었대요. 그러던 스트리밍이 인기를 끌면서 스포티파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키우기도 했지만 BTS,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가수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기도 했죠. 어쨌든 스트리밍, 이 디지털화된 음원을 통해서 이런 저작권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음악 저작권을 사고 팔거나 지분을 나누는 형태의 전환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음원 저작권은 앨범, 즉 누가 얼마나 만들어 팔았느냐 또는 공연, 즉 어디서 쓰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매기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가령 본래 작사가,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원작자만의 소유권은 저작재산권으로 봐요. 이런 재산권은 마치 아파트처럼 가치가 서서히 오르지만 변화가 덜한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런 음악은 한번 만들고 나면 땅에 고정된 건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팔리고 재가공되어서 퍼지잖아요. 방송, 음악 채널에 혹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를 통한 스트리밍, 공연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복제되어 쓰이고 정산 가능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에서 일반인 누구나 매월 저작권료를 받아볼 수 있는 저작권 공유 플랫폼을 가능하게 만든 건 사업의 흐름을 읽고 동시에 히트곡을 만들어 본 경험자가 있기 때문인데요. 1세대 벤처기업인이자 바비킴의 가슴앓이, 버스커버스커의 서울사람들, 작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정영경 대표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작사에 참여했다고 해요. 음악을 발매한 직후에 이듬해 정산받은 비용을 보니까 3년이 지나면 일정한 저작권 수입 패턴이 만들어지는 걸 알고 이런 음악 플랫폼을 만들어서 창작가와 이익을 나누는 방안을 찾게 된 거예요. 음악 저작권은 발매 첫 해와 이듬해에 걸쳐서 오르다가 3년째부터 안정에 접어들고 이 곡이 쿨의 아로하처럼 리메이크 되는 경우에 가격이 다시 오르는 추세가 된다고 해요. 저작권의 일부를 원 저작권자에게 양도받고 이를 마치 주식 상장하듯 플랫폼에 올려서 일반인 누구나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저작권은 법적으로도 거의 평생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호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오랫동안 매월 저작권료를 받게 되죠. 매일 듣기만 했던 음악이 이제 모두의 안정적인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운이 좋게도 내가 사들인 곡이 이번에 롤린이나 상상더하기처럼 방송에 다시 회자되거나 스트리밍, 외국에서 인기 있는 곡인지에 따라서 곡 자체 가격 올라서 예상치 못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한 사람도 수익을 내지만 음원을 만든 창작가들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지난해 실제 투자자들의 저작권료 수익이 평균 연 8.7%였다고 하는데요. 입찰 과정에선 인기 있는 곡의 입찰가가 상승하다 보니 연 수익률이 낮아지는 일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갑자기 급변하는 위기, 가령 환율이 변하거나 금리가 올라서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기존 금융환경을 살짝 비껴나 있는 대체 투자 상품들이 수익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액으로 투자하는 2030보다 조금 더 투자 여력이 있는 40, 50 연령대라면 자산을 쪼개어 담는 투자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 세계 지역별 음원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BTS의 인기 덕분에 세계 6위까지 올라섰다고 해요. 음악은 사람의 생명보다 길게 세대를 넘어서 영감을 주기까지 하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수들을 즐기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영원히 남게 될 이 노래를 하나쯤 직접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